0789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드네이처입니다. 코드네이처, 은,는 동사는 2004년 7월 미주제강의 레일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2019년 2월 일경산업개발에서 코드네이처로 상호를 변경하였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및 풍력,를 주요 사업으로 하여 에너지 사업, 유통 사업, 통신 사업, 마스크 필터 등의 사업을 영위함 통신사업 부문은 선 사용 후 지불 형태의 이지모벨, 외국인 관광객에게 선불 USIM을 제공하는 이지심, 군 장병 휴대폰 대여 서비스인 이지톡이 주요 사업임.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미주제강, 주의 레일 사업 부문 인적 분할로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태양광 발전 시설 및 풍력 발전 시설의 설계 및 공사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메가바이트 필터, 부직포, PLA 필터 제조업체인 주, K-웨이브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전기차 베어링 케이지 업체 주, 후너스 ENG를 흡수합병하였음 대시 베어링 사업 부문은 티아오비 케이지, 아오비 케이지, 볼 케이지, 실드 케이지 제품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티아오비 케이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기차 베어링 케이지 업체 후너스 ENG의 합병에도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 수주 부진, 코드 모바일, CM 모바일 등의 연결 제외로 전년 대비 매출 큰 폭 감소 대시 큰 폭의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부담 가중 및 대손상각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중단 영업이익 발생 등에도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 부문의 수주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전당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로 베어링 케이지 수요가 증가하며 매출 회복 일부 가능할 전망. 2023년 6월 9일 기준 장마감 코드네이처의 시가총액은 60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코드네이처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57위입니다. 코드네이처의 상장 주식수는 4560만 9680여든 주입니다. 코드네이처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코드네이처의 PER/EV이고 추정 PER/EV이며 동종업계 PER 9.8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3.7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0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2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2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2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84배. 46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7억 원, -44억 원, -12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2억 원, -62억 원, -111억 원입니다. 코드네이처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5번지 69%이고 유보율은 16.4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41.26이며 전일 대비해서 30.31 더하기 1.26%